이명준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. 예, 예. 그분이 부른, 뭐, 지금 최신곡은 아니지만, 지금 새롭게 뜨고 있어요. 그래서 비우자라는 노래거든요. 뭘 피우는지, 쓰레기통을 피우는지, 뭘 피우는지, 한번 드러나 봐야죠. 마음을 붙이.
그쵸? 자,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눈 거에서 금방 하실 거예요. 이거는 좀 10분 안에 배울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시간 드릴게요. 온다고 시작.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을 왜 쉬나. 자, 아까 조금 아까 제가 그랬죠. 모음 발음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해서 먹 그냥 먹구름이 하지 말고 이형이나 먹 시작. 먹구름이 뭐오오 발음 몰려온다고 하하하 한숨을 왜 쉬. 쉬나 그러면 이거는 다 쉬었어. 자, 한숨은 왜 쉬나? 누, 우, 아. 자, 먹구름이 쉬. 자, 시작.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은 왜 쉬나? 그쵸? 너무 잘하신다. 아, 선생님 누구랴? 자, 그러면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은 왜 쉬나? 자, 고백.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은 왜 쉬나. 언제 그랬냐 듯이 햇살이 비출 텐데. 그래 넘어가 볼게요. 한입둘이 꽃이 진다고 울상은 왜 진다.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다시 꽃을 텐데. 쉬고 버리자 미련을 한 미련을
누가 불렀죠? 이명주 가수 시작. 이명주. 예예.